진짜 생명을 모르면 정말 가장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모르면 그냥 내가 잘났다고 생각될 때 제일 행복해요. 예. 네. 그러나 그건 그런 일들은 다 내가 진짜 진실,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이 자존심, 나, 내가 잘났다고 느낄 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어. 예. 거기에 예, 속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내가 거기에 그 자존심에 잘난 맛에 속아 있구나. 제가 그 속아 있을 때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는 이상구라는 놈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타나요. 그때 그 기억나는 말이 있는데, 예, 그때 우리 집이 우리 그 동기생들 집 중에 최고로 좋았거든요. 왜? 돈을 제일 잘 벌었으니까. 예, 그래서 바다도 보이고 막 정말 좋았어요. 그 우리 집에 다 놀러오기를 좋아했다고요. 그 오면 이제 그 술 먹는 거죠. 비싼 술을 먹으면서 아,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나 나는 돈을 잘 벌고 있느냐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말이야. 나중에 어떻게 뭔가 잘못돼서 경제 사정이 나빠져서 중고차를 몰고 댕겨야 된다 되는 그런 지경이 된다면 나는 안 살아 죽어버리지 잘났어 그렇죠.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자식 그 미친놈이야,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벤츠 못하고 댕기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지. 네. 정말 웃겨도 보통 웃긴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신 없이, 즉 성령 없이 살아.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중심으로 해서, 명예를 중심으로 해서, 자존심을 중심으로 해서.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제가 최근에 만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위대한 인간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11년 된 기아 소렌토예요. 그거 팔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400만 원. 예. 네. 죽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 차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달라지면 영이 달라집니다. 영이 달라. 내가 받아들인 그 영이 달라지면 가치관이 확 달라져요. 그러면서 차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자존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게 편안해져 버려.
그래서 참 정신님,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정신이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성은 모르겠는데, 예, 이름이 상효라는 한 남자입니다. 정말 존경해 마지 않는, 예, 그런 사람이에요. 이 상효 씨가 진짜 뉴 스타트를 알아. 무슨 말이에요? 선택! 선택! 우리의 삶은 무엇이다? 선택이다. 예. 아차, 잘못 선택하면 엉뚱한 길로 가요. 여러분. 88 올림픽 때, 예. 밖으로 나가기를 결심했다. 왜?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동생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했다. 어떻게 그 예감이 들어왔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종교적인 것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이 삶의 방향을 바로 가게 해주시는 그 영적 에너지가 성령이에요. 이 상효 씨는 교회를 안 댕겨도 저는 천국 간 사람,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무슨 꼭 교인이 돼야 되고, 예? 이런 사람이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악령은 거부하고, 성령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밝아야 밝아요. 예? 어둠이 상효 씨를 지배할 수가 없어. 예? 이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는 사람이다. 네. 우린 뭐,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종교적인 형식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삶에서. 자, 이런 사람을 볼 때, 감동받아야 안 받아요. 예. 감동받고, 이런 동영상을, 지금 동영상이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영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상효 씨에게 이런 예감을 줬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을 하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와, 그래서, 참, 그 엄마도 너무 화내야 해요. 네. 우리 아들 온대요. 네. 참, 이게 이제, 이게 한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상효 씨 자체로 봤을 때는 바보 같고 병신이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바보 같고 병신 같아도 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다시 다른 말로 해서 정신이 들면, 정신을 차리면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승리자예요. 이런 사람은, 아하, 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어느 철학자보다도, 철학 때문에 죽는, 자존심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빨리 죽어야 내가 더 현명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하다는 놈들이 바보 자식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참, 그래서 제가 상효 씨 팬이 됐어. 네, 최고의 뉴스타트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상효 씨다. 그래서 꼭 병이 나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 병 걸려 있는 그 자체, 그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우리 상효 씨는 분명히 부활해서, 예. 네. 성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차 잘못 선택하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친구 집에 가서 자존심이 팍 꺾이니까, 예? 죽고 싶어. 그래서 죽는 것이 맞아. 라는 이상구가 있었는데, 독감에 딱 걸리니까, 살고 싶어. 내가 몰랐던 나야. 응.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몇 개요? 두 개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이면 진실이지.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뭐며 진실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지금쯤 그 사실과 진실이 뭐가 다른지를 다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있어요? 왜 내 속에는 두 사람이 있을까? 예. 제 생각에는 사실은 내면적으로 내가 보이는 것이고 진실은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말씀하시네. 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실은 감동이 있고 사실이라는 감동이 있다. 자, 그래서 진실과 사실이 있고 내가 죽고 싶은 나가 있고 살고 싶은 나가 있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은 말일까요?
정답을 얘기하면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악령은 나에게 사실만을 말합니다. 야, 상여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재수 없이 빙신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88 올림픽 때까지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다니까, 왜? 그래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병신으로 보지. 그리고 얼굴도 바보스러운 얼굴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병신 사실이야. 사실만으로 인간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야. 사실만으로 인생, 삶을 정의하지 말라. 사실대로 하면 상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야. 상여 같은 인간, 짐만 돼, 이 사회. 그런데 짐이 안 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고도, 아이고, 저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사실만 보신 분들이에요.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힘들어도 나가면 사람들을 만난다. 그래서 얘기하면 행복하다. 왜? 사람들이 다 상여 씨를 어떻게 빙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상여 씨가 그렇게 그 수레를 끌고 나가면 빙신으로 보는 정신 없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왜? 진실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상여 씨는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보는, 한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만나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진실을 만나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선택하고 살아야 돼. 자, 사실과 진실. 죽고 싶은 나와 살고 싶은 나. 불행을 선택하는 나와 행복을 선택하는 나. 누가 진짜 나이어야 돼요? 그렇죠. 행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는, 야, 암 말기구나. 행복은 없겠구나. 그게 사실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실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을 선택했고 생명을 선택했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 악령을, 사망을 극복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 여러분, 옛날에 제가 미국의 그 뉴포트 비치라는 아름답고 비싸고
정말 그런 동네에 살고 있을 때 한국에서 우리 고등학교 때 술 친구 하던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근데 이 자식이 와가지고 담배를 자꾸 피우는 거야. 저는 술은 좋아해도 담배는 영 질색이거든요. 저는 이 냄새에는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제일 괴로울 때는 언제게, 우리 집 사람이 매니큐어 바를 때 아주 괴롭습니다. 저는. 냄새가 너무 고약해. 그리고 뭐 이렇게 네, 이거 뿌릴 때. 저는 뭐 로션 뭐 이런 거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낙 냄새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학 약품 냄새. 그러니까 막 서울 가면 막 냄새 때문에 지겨워요. 아마 조상에 개 유전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자꾸 담배를 피워가지고 우리 집에 온 김에 이 자식 담배 좀 끊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심으로 제가 충고를 시작했습니다. 야, 담배의 해로움은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로워. 예, 담배는 무척 해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알라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의사들 간에는 담배가 정말 해로운 거예요. 그 속에 뭐 발암 물질만 해도 뭐 마흔 몇 가지 이상이 있고 하여튼 이래저래 여러모로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담배란 게 굉장히 해로운 거야. 그러니까 끊도록 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색을 하고 저를 다 쳐다보더니 쳐다보는 표정이 뭐냐 하면 너는 뭘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서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시더니 제 얼굴에다가 하고 뿜어.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야 인마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담배 피우는 순간이 내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야. 나는 절대로 담배 끊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는 그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오, 뭐 완전히 정색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 얼굴 딱 보니 내가 말해가지고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일단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담배를 다 피우고 나더니 한참 후에 이제 꽁초를 제 드리에 이렇게 부비어서 눌러서 끄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뭘 혼잣말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끊기는 꺼내야 되겠는데. 어느 게 진실일까? 어느 게 사실일까? 네, 나는 담배 절대 안 끊어. 이상구가 나는 죽어.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하면 죽는 거 맞아요. 그렇죠? 뭐 맨날 자고 싸고 뭐 일하다가 뭐 싸우고 뭐
그러다가 뭐 늙어서 병들어 죽으면 흙대 버리는데 뭐, 뭘 계속 살아. 사실로 얘기하면 그 말 맞아. 그런데 끊기는 끊어야겠다. 될 텐데. 그래서 한 인간 속에 두 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놀라운 그 자기 자신의 발견입니다. 발견을 이 세상에 성현들은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을 성현들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 보면 그게 성경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석가 선생님도 그걸 깨달았어. 아, 내 속에는 두 개 나가 있구나. 나를 한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영의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공자 선생님도 이걸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석가 선생님은 뭐라 그랬냐면 막 뉴스타트식으로 하면 좀 쉽게 해야 돼. 진짜 나와 가짜 나, 거짓 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정확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나를 불교에서는 석가 선생님은 진아라고 부릅니다.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그러면 나는 담배 절대 끊을 수 없어. 나는 담배 피우는 순간이 제일 행복해라고 말하는 나가 뭐라 그래요? 자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자아를 극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저 자아는 누가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나이기 때문에 악령이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형성시켜 놓은 나이기 때문에. 네. 꼭 그래요. 그래서 이 자아로 살아가다가, 악령으로 살아가다가, 진아, 성령이 들어와서, 정신이 들어서 발견한 진짜 나. 그래서 진아를 발견한 사람을 이 발견하는 하게 된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뭐 하면 낫는다는 얘기요. 해탈하면 낫는다는 얘기요. 다 같은 얘기야. 왜? 나를 병들게 한, 내 유전자를 끄고 내 유전자를 손상시킨, 그렇죠? 그것은 누구예요? 자야, 나야, 나. 그렇죠? 그 나를 극복하고, 아, 자, 이거는 옳은 자가 아니야. 이것은 알고 보니, 이것은 악령이 형성시켜 놓은 나구나. 이거는 실제로 진짜 나가 아니야. 진짜 나는 누가 들어와서 형성시켜 줄 나야? 성령이. 예. 네. 그래서 자아를, 즉, 악령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벗어나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그래. 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게 진리야. 그게 뉴 스타트의 핵심.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한 인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아봐라. 이 진리.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곧 생명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올바로 살 길이다. 그래서 내가, 즉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 곧 길이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요.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가 그 진리를 알지니, 그 무조건적 사랑, 이 생명이라는 진리를 알며,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석가 선생님도, 진리를 찾아 나서신 분이야. 이 세상의 모든, 뭐예요? 세속적 그런 욕구를 포기하고. 그렇죠? 이 상영 씨는 뭐를 발견한 사람이요? 야, 진리를 발견한 사람. 야, 내가 올바른 선택. 그래서 사람들하고 뭐를 나누는 것이 최고구나? 사랑을,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악령이 들어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것이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요? 대인 기피증이요. 사람들을 만나. 그러니까 상효 씨도 병신 쫄룩발이에다가, 예? 멍청한 데다가, 그러면 사람들 만나고 싶을까, 안 만나고 싶을까? 그럼 왜 만나기 싫어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병신이라 그럴 거고, 그게 자존심 상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집안에 가둬버려. 그래놓고 맨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그럼 엄마는 죽고 싶을 거야. 그래서 온 집안에 사망이 가득하게 돼.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이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암이 싹 낫는 대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안 낫는다고 치자. 네. 그러면, 안 날지라도 나는, 내가 끝까지 어떻게 살았다? 생명을 선택하고 살았다.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나는 생명을 선택했다. 진리를 선택했다. 악령과 싸웠다. 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숨지는 순간에도, 아, 내가 뭐를 가지고 숨져요? 눈을 감아? 희망. 왜? 이 눈 딱 감으면, 감는 순간, 숨 넘어 가버리는 순간이 무슨 순간이게? 내가 하늘 아래 가 있어요. 왜? 무덤 속에서 한참 기다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일까? 나는 오늘 죽고 예수님은 100년 후에 오셨는데 100년 동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서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어떤 때 잠이 아주 깊이 들면 눈 감았다 떴다 했는데 뭐예요? 아침이야. 그런 때 있죠? 내가 의식이 없으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내가 만약에 안 낳고 눈을 어떻게 감았다 하면 그 감는 순간이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재창조된 부활한 나야.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가지고 투명하다. 그러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산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LA에. 이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자녀들이 미국 가가지고 초청 이민으로 가잖아요. 가족 이민으로. 가면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해. 모든 것이 낯설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손자, 손녀가 있어도 말이 안 통해.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정이 안 통해. 그렇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아, 안 되겠다.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해. 성경에는 훤해요.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한글 성경하고 비교해보면, 그냥 뜻이 통하니까. 왜? 응. 그래가지고, 영어를 이제 배우려고 그러고, 손자, 손녀들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한국말은 요렇게 써놨네. 그럼 영어는 어느 거냐? 이렇게. 그럼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야? 다른 집에 놀러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러고 있어요. 참 한심한 지경이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이러고 안 있어. 자꾸 배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할머니를 존경하게 돼. 예. 네. 그래서 나중에 뭐, 한 6개월, 1년 지나니까 할머니가, 아, 영어를 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랑스럽지. 우리 할머니는 행복해. 예. 네. 그런 선택을 하신 할머니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또 이제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강의 듣고, 손자, 손녀들한테 건강식으로 뭐 통밀 가지고 과자도 만들어주고, 아,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인기짱이야.
그 애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할머니가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을 안 쉬어. 그래서 이제 장의사에서 와서 할머니 시신을 이제 옮겨갔는데, 애들이요, 그 할머니 누웠던 자리에 누워가지고, 아직도 그게 너무 좋아.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위대한 유산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그런 할머니였다. 네.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왜, 누가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는, 그 방에 들어가기 싫잖아.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그런 느낌은 악령들이 주는, 성령이 주는 느낌은 사랑.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우리가, 나는 담배 절대 안 끊어. 담배 피울 때가 내가 제일 행복해. 예. 네.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어느 게 진하고 어느 게 자냐, 어느 게 진짜 나고 어느 게 가짜 나냐, 거짓 나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그 구분 선은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나를 죽게 하는 나는 내가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는 나는 그 거짓 나야. 그거는 악령이 형성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상효시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이 사실의 나, 거짓 나와 진실의 나, 그렇죠? 그 진짜 나, 악령의 나, 성령의 나와 우리가 순간순간 싸워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 특히 여러분처럼 이러한 그 질병에, 암에 걸려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밀어붙이면서 싸워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보고, 야, 상구야, 라스베가스를 꼭 구경하고 싶대. 저는 라스베가스를 아주 싫어해요. 왜? 담배 연기야. 라스베가스는 뭐요? 호텔 딱 들어서면, 이 강당 한 4배 정도 되는, 이 큰 홀이 막 전부 도박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 뭐 이거 땡기고 뭐 하면서 다 담배 피면서 해요. 그리고 뭐 도박 같은 거는 저는 절대로 돈 못 따더라고. 네. 그래서 뭐, 딱 싫어요. 담배 연기, 왜 이 친구가 라스베가스 가고 싶다는 건 뭐예요? 도박장에 가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도저히 나는 싫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끝내주게 좋은 데가 있어. 거기를 구경시켜줄게.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진짜 라스베가스보다 좋아? 물론이야, 가보면 네가 알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로 데려갔냐면, 꽤 멀어요, 우리 집에서 그 당시에.
여기로 데려갔어. 아, 아름답죠, 그렇죠? 예, 요세미테 국립공원. 요세미테 폭포. 여러분, 뭐 비룡 폭포 생각하지 마세요. 비룡 폭포는 뭐 한 15m 될까? 20m 될까? 이거는요, 975m. 여기 가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 데려왔어. 와서, 자, 한번 구경해봐. 그래서 저는 그 폭포 앞에 서서, 언제 봐도 좋구나. 생기가 막 넘쳐야 넘쳐요. 예? 그 아름다움의 힘. 저도 그냥 황홀경에 들어서, 이야, 오늘 다른 어느 때보다도 물이 많고 좋구나. 아, 이야. 그리고 한 15분 동안 저, 그냥, 황홀하게 보고 있는데, 뒤에 있는 놈이 아무 말이 없어, 이상하게. 그래서 좀 궁금하고 이상해서, 야, 안 좋아? 하고 보니까. 이 자식은 뭐 하고 있게? 담배만 피우고 있어. 안 좋아? 그랬더니, 저보고, 야, 상구야, 다 봤나? 다 봤으면 가자. 어디로? 아, 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랬잖아. 그 이 친구는 라스베가스보다 더 멋있는 도박장들. 그거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란 건 바로 여기야. 그랬더니 이 자식이 뭐라고? 화가 나서 담배꽁초를 탁 버려. 발로, 신발로, 이제, 부비면서 뭐라고 하냐. 야, 임마. 이거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려고.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뭐예요? 사실이야. 여러분, 이 친구는 철저히 사실적인 인간이 되어 있어. 사실과 진실을 구별할 수 없는 인간. 응?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서로 뭐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존재.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 죽는 게, 그것도 괜찮아. 그게 필요 없다면 뭐 하려고 살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 이 상영 씨 동영상을 볼 때, 야, 참, 이 사람한테 강의를 시켜봐야 강의는 못 하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의 그 삶, 그 하루하루, 매 순간이 저는 아마 상효 씨가 저보다 훨씬 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다 싶어. 그래서 그 정말 뉴 스타트를 성령을 받았어. 병이 안 났지만 그렇게 끝까지 행복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그래,
나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혹시나 암에 걸린다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싸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받은 성령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그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돈 벌라고 뭐 이렇게 신경질 내고 스트레스 받고 술 먹고 그러다가 막암 걸려서 아파서 또 신경질 내고 할머니 못 살게 하다가 아이고 잘 돌아가셨지.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깨닫게 된 무조건적 사랑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때 정말 최고로 치유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택.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알고 보니까 뉴스타트의 전부는 무엇이구나? 선택이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보다 진실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올바른 선택이 선택하면서 그 성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정말 순수한 전혀 형식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도 그리고 노래 네 웃음 강력한 선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